원조 불륜 연예인. 과거 매스컴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을 몰고 온 연예인 4명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황수정. 1994년 SBS 전문 MC 1기로 데뷔한 황수정은 칠갑산, 해빙 등으로 연기자로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허준에서 예진아 씨 역할을 맡으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었는데요. 이런 황수정 하면 떠올릴만한 사건은 바로 뿅 투약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황수정은 연예계에서 매장이 되었는데요. 다른 연예인들은 투약하고도 잘만 복귀하는데 왜 복귀하지 못했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히 투약만 걸렸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뿅 투약 경위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그녀의 불륜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단아하고 맑은 자애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은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심심찮게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루머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유부남인 강정훈과 H호텔에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재력아 집안의 아들이자 나이트클럽의 사장인 강씨와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며 강씨가 유부남인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주변인들에게 강씨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강씨 역시 와이프가 뻔히 있음에도 황수정을 데리고 다니거나 촬영장에 데리러 오는 등 대담하게 불륜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곧이어 황수정의 뿅 사건이 터졌는데 경찰에게 황수정은 변명이랍시고 뿅이 아니라 강씨가 준 체험제인 줄 알고 마셨다며 강씨와의 불륜을 인정해버립니다. 자신이 한 말이 더 큰 파국이 되어 난리통이 나자 그제서야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싹 바꿔버렸는데요. 결국 강씨의 아내에게 간통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여담으로는 당시 체험제라는 말 자체가 뭔지 몰라던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체음제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에서도 검사와 기싸움을 하며 자신이 한 말을 요리조리 바꾸거나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수감 중에 불륜남이 찾아오기도 했으나 황수정은 강씨와 끝내 결혼을 하진 않았고 섹션TV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황수정을 찾아가자 저는 이제 연예인이 아니니까 더 이상 찾아서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돈이 떨어졌는지 몇 번이나 연예계에 복귀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전부 비난을 받거나 무산되어 사실상은 퇴. 남의 가정 파탄내고 복귀 라니 너무 욕심이 과한 듯합니다. 2. 옥소리. 배우 옥소리는 1995년 동료 배우 박철과 인꼬부부로 불리며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함께 TV에 출연하며 자신들의 사랑을 과시하곤 했는데 돌연 자신들이 쇼윈도 부부였다며 2007년 박철이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유는 옥소리의 불륜이었는데 문제는 옥소리가 무려 2명과 간통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상대는 바로 파페라 가수 정모씨, 한국 테크포탈 셰프 이탈리아인 G. 박철은 두 사람과의 불륜을 저지른 정황을 밝혀냈다며 간통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는데 옥소리는 당당하게 기자회 회견까지 열어 자신이 정모씨와 간통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밝히면서 많은 이들에게 황당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불륜을 인정하는지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자회견을 열어 G와의 관계는 부인하고 정모씨와의 관계만을 인정한 옥수리. 박철은 분노하며 G와도 간통했다며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혼소송이 간통소송으로 번져가며 둘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친권과 양육권은 박철에게 넘어가고 옥수리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기소됩니다.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몇 년 뒤 박철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옥소리가 해외로 도피해 G와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고 사는 모습이 걸리면서 기자회견은 G를 이탈리아에 돌려보내기 위한 쇼였음이 드러난 겁니다. 둘은 대만으로 넘어가 1남 1녀를 낳고 잘 사나 싶었는데 또 결별. 두 사이의 아이마저도 양육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태진아. 한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의 창본인 태진아는 1975년 본인 나이 21살에 무려 26살의 연상의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는데요. 상대는 무려 H건설 사장의 와이프. H건설 사모였던 김씨와 태진아는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후에 여관, 호텔 등에서 20차례 정도 정을 통했고 김씨를 느낀 남편이 형사들과 뒤를 쫓아 여관에서 태진아와 김씨를 찾아냅니다. 태진아는 간통 혐의로 구속되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대던 사모는 자신이 만날 때마다 돈을 주었고 당시로서 굉장히 큰 돈인 6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태진아는 받은 돈 중 100만원은 옷을 사고 500만원은 레코드 취비와 방송국 프로듀서에게 찔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H건설 사장인 김보안과 그의 아내는 이혼을 하면서 고소가 취하된 태진아는 석방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김보안의 딸은 자살을 했고 김보안은 H건설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부사장이었던 30대 초반의 이명박이 사장이 되었고 이 사건이 나비효과가 되어 이명박이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태진아 나비효과라는 말까지 생깁니다. 이렇게 남의 가정을 파탄을 내놓고 태진아는 승승장구 연예인으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옥경이와 결혼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의 인성 논란과 아들인 이루와 관련된 사건의 이슈가 계속해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4. 김민희, 이정재, 이수혁, 조인성을 만나놓고 다음엔 할배 홍상수? 그것도 무려 22살의 차이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김민희의 파격적인 행보에 모든 이들은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희는 커리어적으로 가장 빛나던 영화 아가씨 이후에 갑자기 유부남이던 홍상수와 불륜 스캔들이 터지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사랑하는 사이라며 대놓고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둘은 영화 감독과 배우로 만났으며 자신들의 불륜을 사랑으로
포장하며 예술 영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본인들의 감정에 취해 홍상수의 아내와 그 자녀에게 큰 상처를 남겨줍니다. 홍상수는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 소송을 아내에게 제기했으나 아내는 강력하게 거부했고 자신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 말했는데요. 불륜설이 처음 알려질 당시에 저희 남편 돌아올 겁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합니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겁니다. 라고 직접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홍상수 아내의 손을 들어주어 이혼 소송에 패소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홍상수는 유부남이며 김민희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불륜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욕을 이렇게 먹는다 해도 해외 칸 영화제나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등장하거나 영화를 함께 찍으며 해외에서 잘 살고 있으니 가족들은 열불이 날만 합니다. 다행인 건 국내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은데 그로 인해 국내 대외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던 2022년 이 둘의 목격담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홍상수가 교수로 있는 대학교에서 둘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할배 연구실이 2층이고 2층이 과사라서 자주 가는데 전날 할배 연구실에서 둘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굳었고 민희는 총총총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제 옆에 있던 동기가 좀 호들갑을 떨었는데 할배가 눈치챘는지 계단 쪽으로 가면서 자꾸 째려봤어요. 할배 따위 관심 없고 민희뿐인데 암튼 1층으로 나가서 할배랑 차 타고 갔어요. 좀 어이없는 점은 민희가 운전하더라고요. 불량 운전자들 면허 반납한다던데 할배 그 정도일까요? 라는 글의 내용. 불륜녀라고 온 나라에 욕 다 먹어가며 만나기에 엄청 대접받고 공주 취급받을 줄 알았는데 운전기사하고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은 기가 막혀하며 지팔자 지가 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희가 돈에 눈이 먼 것인지 예술병에 걸려서 눈이 먼 것인진 모르겠으나 아무리 오래 만난다고 해도 이 둘을 인정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희대의 불륜 연예인 스캔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